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1일 국토부가 발표한 올해 3기 신도시 등 사전 청약 물량은 총 3만 200가구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공급하며 오는 7월에는 인천 계양지구, 미래 신도시, 성남 곡정지구가 계획돼 있습니다. 전체 공급 물량 중 절반가량인 1만 4천 가구는 신혼 희망타운입니다.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동, 목동,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 지역 4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시는 지난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안을 통과했습니다. 22일 공고 후 27일부터 발효되며 지정기간은 내년 4월 26일까지입니다. 서울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위한 개선 건의안 공문을 국토부에 발송했다고 지난 21일 밝혔습니다.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2018년 2월 변경되면서 주거 환경이나 설비 노후도 등 주민 실생활에 관련된 부분보다 구조 안전성에 중점을 둬 안전진단 통과가 어렵게 만든 부분이 있다고 시는 지적했습니다.